양파는 안쪽의 흰 부분보다 껍질 쪽으로 갈수록 몸에 좋은 주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줌으로써 노화 예방과 고혈압 개선 등의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튀기거나 구워도 효능 면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양파 껍질 차는 깨끗이 세척한 양파 두세 개 정도의 껍질을 대략 물 1리터 정도 넣고 끓입니다. 강불로 끓이다가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연한 붉은빛이 우러나도록 달여줍니다. 완성되면 차처럼 직후에 마셔요. 양파 껍질은 천연 염색의 재료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매연재로 백반을 사용하면 원단을 노란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